무서워하면서도 뺏어 먹네. 어제 먹었던 그 회, 뼈랑 이런 거 모아서 매운탕을 먹었거든요. 매운탕 먹고 이 뼈랑 찌꺼기는 이제 지금 다 닭이랑 복실이 줬는데 다 같이 사이좋게 잘 먹고 있네요. 우리 복실이 진짜 너무 착하죠? 우리 복실이가 식탐이 별로 없어요. 항상 먹을 만큼만 먹고 남겨두고 그런 성격이에요. 복실이가 좀 화를 냈다. 지가 좋아하는 거를 먹었나 봐. 얘네들이 그냥 복실이가 좋아하는 거를 찝어 찝었구나. 그러니까 물으려고 그랬지. 그래도 안 물은 게 다행이지 뭐.